안녕하세요, 달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다시 아직도 저희는 지금 드라이브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나무들이 굉장히 무성하고 높죠. 밴쿠버 캐나다 쪽이고요. 이쪽에서는 차를 보시면 나무랑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은 나무도 또 크고요. 잘 자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자, 저희는 지금 밴쿠버 시내에서 출발해서 스쿼미시를 지났고 그다음에 위슬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나라였고요. 캐나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자연, 그 다음에 대자연, 그 다음에 큰 땅,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링크나 혹은 이 영상 끝날 때 한번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과연 대자연과 큰 땅만이 캐나다의 전부인가? 별로 그거는 이제 이민자의 시점으로서는 뭐 대자연도 좋고 다 좋지만 또큰 땅도 좋고 좋지만 한국 사람의 특유상 뭐 자연이랑 큰땅 때문에 이민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큰 땅은 큰 땅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대도시에 살고 싶고 편리한 데 살고 싶으면은 일단은 가격이 또 한국처럼 또 비싼 곳도 있고 물론 외곽으로 빠지면 굉장히 가격이 괜찮지만 그래서 딱히 큰 땅이라고 해봤자 또 북쪽은 또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캐나다 마찬가지로. 물론 한국보다 다닥다닥 붙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인구가 있는 곳에 몰려 살기 때문에 큰 땅이라고 해봤자 이민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민이 더 쉬워진다는 생각도 아니고 삶에 전혀 도움이 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연관성은 많죠. 자연은 이제 환경이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또 삶을 살아가는데 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실질적인 장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을 오면 좋은 점은 그겁니다. 자, 캐나다도 일단 여느 나라처럼 영어를 쓰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랑도 바로 옆에 있죠. 사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학비도 비싸고, 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들은 뭐, 아주, 해놓으신 분이시죠. 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중산층 이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캐나다란 나라는 이렇게 꼭 그렇게 부자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부자인 분들이 굳이 캐나다로 여행이나 오시지 이민을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캐나다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집이 하나 있으시거나 그렇게 막 중산층 혹은 중산층보다 조금 아래 계신 분들, 뭐 상위층이 캐나다에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한국은 일단은 교육열이 세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영어는 기본이 됐고요. 저희 때만 해도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저보다 윗분 때도 영어가 뭐 그렇게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점점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벌써 영어를 원어민처럼 스픽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왼쪽, 잠시만요. 요 왼쪽을 보시면 산들 저 위에 보면은 설산이 있죠. 지금 여기가
가을인데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아서 저기 위에는 만년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저 앞에도 보이네요. 저 흰색이 저게 구름도 구름이지만 저기가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날씨가 지금 초가을이고요. 요 영상을 찍었을 때가 한 9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잠시 이어서, 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쉽게 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엄청 듭니다. 사실 그 영어를 배우려면 원어민 강사를 써야 되고, 원어민 강사를 쓰려면은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학원값도 많이 들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캐나다를 옴으로써 자녀들 교육은 100% 영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쪽으로 오면, 제가 참고로 아이가 지금 없어가지고, 얼만큼 그 자녀 교육에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만 든다고 해도 여러가지 학원, 특히 영어가 차지하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가지 뭐 다 말고 영어가 한 100만원 정도 들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아직 그런 시세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이라고 쳐도 뭐 1년이면은 1200만원이죠. 뭐 그러면은 1200만원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1200만원에다가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할까요? 중학교, 자 초등학교 뭐 1학년부터 보낸다고 해보죠. 그건 너무 많이 너무 빠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평균 잡아서, 그래서 중3까지 보낸다고 하면 9년이네요. 9년을 곱으니까 이것도 1억 800만원이 나오네요. 네. 근데 캐나다에 이민 오면은 이게 아껴지는 거죠. 자녀 한 명당 1억 800만원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만 이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복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의 그런 사교육비를 좀 아낄 수 있다. 중3까지 보냈을 경우 한국에서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 더 비싸면 더 많이 아끼겠죠. 1억 800만원을 아낀다, 명수당.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비싼 그 교육비가 너무 비싸거나 이러지 않고 또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많은 나라긴 하죠. 또한 네 번째는 영어가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지가 좋긴 합니다. 자, 의료 서비스 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insurance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 6개월 동안 보상받는 동일임금, 거의 동일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직장 찾을 때까지. 그리고 세금은 많이 걷지만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많이 냈을 경우는 세금도 돌려주고요. 1년마다 정산을 해서 너무 좀 적게 버신 분들은 세금도 적게 띄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지가 좀 좋았던 경우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때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돈을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어차피 정부가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리면 혹은 회사가 문을 그러니까 개인 회사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직원들이 잘리면 그 직원들을 정부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아예 너네가 열고 있으면 우리가 직원의 75% 임금비를 충당하겠다 해가지고 인건비의 75%까지도 코로나 때 충당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복지가 많습니다. 뭐 노후 복지도 요즘은 조금 티아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예전만 했더라도 150에서 200만원 정부에다가 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받지만 좀 많이 안 한 사람도 아주 최소한으로 1500에서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 생활비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자면 좀 많고요. 간단히 말하면요. 복지가 그러니까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 그렇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막 누리지는 못해. 복지를 막 누리진까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전부 다에게 돌아가니까요. 막 누리고 복지가 좋아서 완전 대박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산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이제 정부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거나 돈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 앞에 산 멋있지 않나요? 네. 저기 다 설산입니다. 봉우리 점점 위슬로 쪽에 가깝게 되니까 이렇게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복지가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리셔가지고 직장을 그만두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처자식 어머니 혼자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졌어. 나도 돈 벌어서 집안에 보태야 돼. 뭐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가 막 왜냐면 복지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지금 2분 내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가 인간의 기본권의 복지인데 그 기본권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높다. 그래서 뭐 아파서 죽건 돈이 없는데 아파서 죽거나 뭐 수술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받으면은 그럼 되게 좋은 나라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 뒤에 할 말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시작은 아마 복지의 단점에 대해서 캐나다 복지 단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에 이렇게 경치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또 제가 말이 또 더 빨라지면서 얘기도 제대로 못 끝낼 것 같아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드넓지 않나요? 지금 이게 위슬러라는 곳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인데요. 거기 가는 길인데 이제 가을만 돼도 저렇게 위에는 이렇게 설산이 계속 사계절 내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게 더 눈이 많이 내리겠죠. 이 동네가 원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을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하늘이랑 산이랑 뭐, 물이랑 나무랑 참 괜찮은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